언젠간 슈퍼기미! 여보, 응? 이제 방송 접어야 될 것 같아. 왜? 소재가 다 떨어졌어. 눈 헤이크고! 좀 전에 소재 10개 중에 뭘 할까? 어느 것을 알아맞혀. 어? 소재가 너무 많아 지금. 할 게 지금 너무 많은데 오늘은 이제 4차 산업 자율주행 얘기를 한번 해볼까? 뭘 해볼까 지금. 어? 막 고민하다가 그냥 먹방이나 해야겠다. 먹방. 이거 무거운 거 봐. 이거 봐. 이거 이영자가 선전한 성심당 튀김 소보루. 후원 안 들어오나? 아 이거 저번에 만난 사모님이 주셨어요. 아 먹으라고. 아 이제 오늘은 먹방으로. 오늘 먹방으로 시작돼. 무거워. 튀김 소보루. 이거 아, 장난 아닌데? 무게가? 어떻게 된 거야 이거? 어? 다 먹었는데. 야, 난 냄새도 막 냄새도 못 맡고. 어? 가져온 나 애들이 그냥 다 그냥 순삭해 버렸구나. 순삭 소보루. 무슨 맛이야? 맛있는 맛. 맛있는 맛? 어 됐어. 그 정도면 됐어. 나는 뭐 아버지란 게 그런 거야. 맛있는 맛. 나는 그 정도면 됐어. 맛있는 맛. 맛있겠다. 어? 이영자니까 생각났다. 나 옛날 주상복합 그 여의도 쪽에 있을 때 헬스장에 그 이영자 씨가 이렇게 거기서 막 운동하러 오셨어. 그래서 운동하고 이제 올라가더라고. 나도 근데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거든. 탔는데 충수를 여러 개 이렇게 누르시더라고. 그래서 왜 그런지 몰랐어. 근데 같이 있었던 그 사수가 그러더라고. 이제 자기가 이제 신변에 그런 게 있으니까 어디 사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개 누른 거라고 얘기하다. 난 눈치 없어. 그럼 몰라. 왜 여러 개 눌렀지? 이렇게 생각했는 거야. 내가 더 무섭다. 내가 더 무서워. 아니, 농담이에요. 농담이에요. 이거 보고 또 이렇게 고소하는 거 아니야. 농담인가? 그럴 수 있지. 연예인인데.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. 근데 나도 요새 엘리베이터 타면은 여러 개 막 이렇게 막. 할아버지가 뒤통수 때, 야 이씨! 장난을! 하는 거 아닌가? 어? 그럼 우리 장부터 한번 보자. 장 보고 오늘 뭐 할까? 벌써 이걸로 벌써 분량 만들었어. 꿀이라니까. 평생 한다니까. 이거. 진짜 골라서 오늘 뭐 하지? 오늘 자율주행 미국 주식 얘기 좀 할까? 막 이런 얘기 했거든. 근데 내가 좀 꼬이긴 꼬였어. 아 이것도 하면 얘기 또 글로 가는데? 꼬였어. 원래는 내가 상반기 초에 내가 얘기했거든. 한국 주식 다 팔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전략을 필 거라고 얘기했거든. 근데 잠깐 삐끗 이렇게 했는데 봐 이렇게 턱 잠겨버리잖아. 작년도 그렇고. 사실 조금만 일찍 나왔으면 한 일주일 차이로 딱 했으면은 진짜 좋을 뻔했는데 그래도. 아 근데 지금도 괜찮아. 하늘의 뜻이야. 그 딱딱 맞으면 내가 세계 최고 부자지 뭐. 근데 내가 그랬잖아. 이번 주부터는 그래도 그냥 뭐 공방하다가 지금 이제 트럼프 형하고 진핑 형이랑 이제 기싸움 하는 거야. 그 한 번에 딱 해주면 너무 그 중화 사상도 있는데 너무 없어 보이잖아. 그래서 막. 히토리 공장도 슬쩍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. 감 오는 거야 이제.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계산하겠지. 내가 이제 얼마나 손해볼 건지 갈 건지 그 적정선에서 이제 맞출 거야. 근데 그게 너무 길어지면 타격이 너무 크고 그리고 그렇다고 바로 도장 찍으면 마음의 상처도 그 함수값 있어. 우리가 제품 가격 정할 때 가격 결정 모형이라는 게 있거든.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이제 떨어지고 가격이 또 너무 싸면은 이익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가장 이익을 낼 수 있는 그 접점이 있단 말이야. 그 접점을 찾는 거야. 이렇게 지금은 그 가격 쉽게 얘기해 주잖아. 난 항상 내가 배운 게 짧기 때문에 어려운 걸 얘기를 하면 내가 그래도 사람도 얘기하지만 그걸 이해는 하거든. 동네 바보 수준에서 이해를 해서 내가 쉽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. 자 오늘 참 오늘 많이 놀랜다. 오늘 강보합. 이 정도면 강구와 오늘 지금 플러스네. 종합이 플러스고 막 확 무너지기 어렵다니까. 어제 분명히 미국 막 무너졌을 때 야 오늘 내 죽었다 막 했을 거야. 근데 사실 이런 장이 좋은 장이 아니야. 내가 제일 싫어하는 장이 이런 장이야. 오늘은 왠지 이거 호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. 이거 봐. 장이 그냥 이제 많이 빠졌던 거든 좀 어느 정도 반등하고 이제 버티는 수준이고 좀 모멘텀 있는 것들은 이제 날아가고 와이엔텍 같은 거는 좋네. 이거 폐기물 내가 여기 전투자 엄청 갔다고 했잖아.
내가 KGTS 내가 어제 우리 텔레그램 딱 얘기했잖아. 지금 사면 잘 딱 좋다고. 저도 사고. 그런데 봐봐. 그게 없잖아. 이거 팍 양봉이 없잖아. 그게 있어요. 그게 있어. 오, 이거 하는데 없잖아. 이런 장이 죽는 장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장이야. 차라리 그냥 확 꽂았다가 확 올라갔다가 하면 내가 이제 종목이 이제 뿌려져 있잖아. 그 중에서 이제 얻어 걸린다니까. 그거 딱 까고 하면 된단 말이야. 근데 지금은 그래 이제 실적 잘 나온 것들도 이제 좀 모멘텀 바퀴가 이제 슬슬 덜해지는 거고 안 나온 것도 이제 빠지다가 이제 멈추는 타겟이야. 저번에 팔았던 거 중에 이제 슬슬 오는 것들 있고 차분히 한번 보자고. 아 요거 주신 사모님 감사합니다. 열심히 사겠습니다. 씁쓸하다. 이따 종가에나 뭐 좀 팔고 오늘이 진짜 재미없는 장이다. 할 게 없다. 야 사주예표 그때 우리 딱 급등 나왔을 때 팔았어야 하는데 안 팔았으면 진짜 죽을 뻔했네. 오늘은 또 재지주들이 좀 빠지네. 막 올랐잖아. 그러니까 그냥 막 오를 수 없어.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업들이 있으면은 또 빠져나올 또 타이밍이 있어야지. 지금 뭐 돈을 많이 벌긴 하는데 이제 약간의 그 게임의 법칙이 좀 감이 되니까 하, 특별한 게 없다. 내가 왜 늦게 잤냐면 실적은 이제 내가 보유 종목을 다 봤는데 좀 디테일하게 봤어. 손절할 종목 있나 없나 이렇게 쫙 봤는데 아 손절할 정도로 이렇게 빠그러진 건 없고 뭐 그렇더라고. 오늘은 오랜만에 이 교육 방송은 아니고 종목 얘기 한번 해보자. 종목 이거 사란 얘기 아니에요. 나 분명히 이마트 사지 말라고 그랬고 다 사란 얘기 아니에요. 이마트는 어떻게 됐냐? 3마트 됐나? 거기서 그 수준이겠지. 시간이 걸려요. 또 봐. 그 가격이다, 그 가격. 아니, 외인이 중요해. 외인들이, 그러니까 이마트뿐만 아니라, 봐, 오늘 아마 다 빠질 거라고 막 생각했단 말이야. 근데 외인이 오늘 선물 또 매수 포지션이고, 그렇잖아. 외인이 모든 걸 다 좌우한다고. 근데 우리가 지금 고무줄이 좀 이렇게 좀 땡겨진 상태야. 여기서 더 땡기기가 좀 어려워. 이제 그 공포심 딱 나오면은 그게 마지막이야. 공포심 나가지고 투매 나오잖아? 그럼 마지막이야. 2021선이라고 내가 얘기했던 거 그거 내가 제일 먼저 얘기했어. 빠지만 2021선을 기준으로 어? 그 기점이다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. 좀 가방 끊긴 사람들은. 근데 나는 여기서 그냥 막 공방 나오면서 지루하게 한두 달 끌다가 미중무역이네 기업에서 가물가물 하실 때쯤 딱 타결되면서 또 날아갈 것 같아. 아 뭐를 원하는지 나는 트럼프 형의 생각이 다 보여. 그리고 그게 진짜 맞는 길이야. 우리나라가 있잖아. 제조업이 단순히 물건을 팔아서 되는 게 아니야. 그거는 나라의 국민들의 행복이야. 제조업이 있다는 거는. 그 우리나라가 막 낙수효과 없다고 하고 우리나라가 뭐 실패한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. 그거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야. 어? 우리나라는 수출 끝나잖아. 대기업의 수출 전선이 끝나잖아. 진짜 나라 다시 구멍 가게 되는 거야. 방법이 없어. 집값 싸게 해달라고 막 국민들 그러잖아. 간단해. 삼성 이전하면 집값 다 반토막 나. 간단하다니까. 소득이 더 많이 빠져서 그게 문제지만. 간단한 거야 이건. 오늘 이제 종목 얘기 한번 해보자. 그 내가 예전에 탐방 갔던 회사 중에 그 와이솔이라는 회사가 있어. 2011년도인가? 근데 이 회사가 뭐 하냐면 필터해. 자료도 없이 그냥 내가 그냥 습자지 같은 지식으로 얘기할게. 사라는 거 아니야. 관심 종목. 그런 회사가 있어. 근데 그게 뭐 하냐면 소우 필터라는 게 있는데 우리 핸드폰에 들어가면 그 필터가 이렇게 막 있어. 그게 그 차폐 필터라고 해가지고 그 노이즈 줄여주고 뭐 그런 게 있거든. 그게 예전에는 전부 다 외산이었어. 타카다인가? 무라타인가? 무라타였나 보다. 일제 거를 다 갖다 쓴 거야. 예전에는 우리나라들이 그래서 핸드폰 까보면 핸드폰에 일제 부품들이 되게 많았어. 그걸 하나하나씩 이제 우리나라 국산으로 내재화를 한 거야.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 또 이 전자 계통에서는 또 큰 저기가 대덕전자거든. R&D도 잘하고 회사를 잘해가지고 내가 이 회사를 보는 동안 회사가 꾸준히 막 성장하는 거야. 꾸준히 성장했어. 그러다가 최근에 좀 적자 사업부들이 이제 좀 적자가 좀 더 내고 이제 CR 당하면서 이익이 좀 빠그라졌더라고. 근데 이게 2G에서 3G로 가게 되면은 그 필터를 종류를 더 많이 쓰거든. 그 3G에서 4G 가고 4G에서 5G 가잖아. 그러면 이게 필터들이 또 종류가 여러 가지다. TC 필터, 바후 필터 뭐 여러 가지가 소우 필터 중에서도 막 그 필터들이 여러 개 있어. 그게 더 많이 들어간대. 더 많이 들어가면 얘네는 이제 더 많이 팔겠지. 그리고 단가도 그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필터들이 조금 더 비싼가 보더라고. 그러면은 이거 5G 이거 수혜주 아니야? 5G. 아 이런 것들 좀 먹힐 수 있어. 볼만할 것 같아. 지금 시총이 내가 이제 쭉 봐왔는데 이 정도 시총이면은 뭐 그렇게 비싼 것 같지 않고 얘가 펄을 그래도 부품 중에 좀 높게 받았거든. 성장성이 좋고 아이템이 좋아가지고.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저렴한 구간 온 것 같아가지고 이제 여기서 확인할 거는
2분기에 얼마나 개선이 될 건지 안 될 건지. 내가 볼 때 5G로 넘어가면 핸드폰에서 많이 써지는 거는 그거는 맞는 것 같아. 그것도 왜 각각 또 사실 수집하고. 그리고 이제 또 신사업 중에 화면이 스피커가 되는 거야. 피에조 스피커라고 하는 건데 OLED 뭐 이런 거에서 화면이 이렇게, 그러니까 이제는 핸드폰 쓰면 핸드폰에 막 스피커 구멍 있잖아. 그거 없이 화면에 이제 진동으로 갔다가 소리를, 그 소리라는 게 공기의 이 진동을 갖다가 이제 듣는 거잖아. 그걸 이제 화면으로 하는 그것도 있거든. 그거는 뭐 사실은 뭐 그냥 신사업이니까 그거는 잘 되면 좋던데, 이제 그동안 뭐 LOT 한다고 그런 것들 돈 안 되는 것들을 좀 잘라내고 그러면 이제 그 OPM 올라갈 거고 전체에서 매출은 좀 깎여도, 근데 5G로 필터가 많이 나가고 필터 P가 올라가면은 회사가 이익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야. 그게 진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형들 각각 알아서. 아, 진짜 사람 얘기 아니고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주식은.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지금 또 내가 왜 이런 딱 생각을 했냐. 5G 관련된 종목이라고 막 쭉쭉 날라갔잖아. 근데 막 먹고 이제 놓치고 했잖아. 그리고 지금 5G가 좀 주목받았잖아. 그럼 그런 것도 가면은 이제 또 찾는단 말이야. 거기서 수혜받을 게 뭐였지. 그런 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. 이런 거지. 그럼 어떻게 했겠어? 사? 사지 말라고! 사지 말라고! 어? 여기 종목 추천하는데 아닌 거. 아, 오랜만에 저 종목 그 얘기 한번 해봤어. 이것도 소응이 어떤가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종목 얘기 한번. 다음에 이제 좀 분석을 좀 뭐 이것도 해가지고 차트도 넣고 해가지고 차트랑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, 우리 또 이렇게 성의가 우리 또. 우리가 또 그런 방송은 아니잖아. 우리는 그 습자지 같은 방송. 깊이 생각하면 안 돼.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거를 형들이 깊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. 텔레그램에 하는 얘기는 좀 깊이 생각할 얘기지. 정말 본심을 담아서 얘기하는데, 우리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, 내가 그때 3010만큼 형들 사랑해 그랬잖아. 그 3010이 그게 종목 코드라고 생각해. 그래서 그 종목을 3010을 샀대. 한번 쳐보자. 3010 뭐 있냐, 종목 코드. 어? 3010. 해인이라고 나오네. 이걸 샀더라니까, 해인은 이거를. 미치겠네. 이거를 심지어 누가 그랬냐면, 내 지인이 사. 이걸 산 거야. 어? 잡지를 갖다가. 아니, 전화 한 통 하면 되잖아. 어? 아, 그거 뭐 3010 무슨 뜻이야? 한 번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. 아, 이거 어려운 거, 내가 그렇게 뭐 어려운가? 내가 뭐 물지 않아요. 근데 오르고 있어? 오늘은 오르고 있네. 연기금이 좀 샀네. 아니, 그렇게 해서 이걸 샀더라니까. 아니, 내가 뭔가를 막 복잡하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야. 아니야, 동네 바보라. 동네 바보라니까. 이제 한 분 한 분 만나가지고, 일주일에 한 명 내지 두 분 만나가지고, 이제 내 지금 관심사는 유튜브에 구독자 늘리는 거는 나는 이제 끝나. 이제 여기서 문, 아, 더 이상 안 늘어도 될 것 같아. 딱 만 명이면 그냥 끝났어. 내가 볼 때 분을 차고 넘쳐. 한 2년 생각했거든. 그냥 여기서 멈추고, 거기서 이제 한 분 한 분 천천히 만나면서, 거기서 이제 괜찮은 분들 만나게 되면,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 드려가지고, 나중에 그런 거 있잖아. 덕담 미담 있잖아. 아, 냉철이 그 새끼 때문에 그 새끼만 안 만났어도. 그게 내 목표야, 진짜. 그 사람들이, 아, 그냥, 그 친구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조금 더 윤택해졌다. 그게 내 목표라니까. 그거, 자기 믿어, 안 믿어? 믿어. 자기 믿지. 그러니까 우선 속이려면은, 가족부터 속여야 돼, 가족부터. 내 자신을 속여야 돼, 내 자신이. 내 자신을. 나는 주식을 잘한다. 지금 겁나 터지고 있고 주가 떨어져가지고 좀 개박살 나서 다음 달 어떻게 식비 마련할지 걱정이지만 나는 주식을 잘한다. 나는 부자다! 할 수 있다! 할 수 있다! 형들 그럼 나 식비 만들러 가야 되니까 그럼 들어가세요.